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26일입니다. 점심을 마치고 잠깐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뉴질랜드 북섬에서 규모 5점이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서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4월 26일 오늘이죠. 그런데 우리 동해에서도 지금 23일서부터 25일 어제까지 대략 7차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7차례가 발생했는데 그 규모가 3.5고 올해 들어서 제두 번째로 높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3.7은 지난 1월 달에 그 서해 쪽에서 발생했었죠. 서해 쪽에서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쪽 동해 쪽으로 지금 4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는 동해에서 지금 7차례, 뭐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7차례에서 뭐 6차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질랜드의 북섬에서 일어난 거와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뉴질랜드가 이렇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위쪽이 이제 북섬이 되겠죠? 위쪽이 이제 북섬인데, 이 북섬 쪽에서 환태평양 지역이죠. 환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는 불이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학생들이, 규모가 5.0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지진 발생 깊이가 15에서 20km의 좀 낮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9까지 발생했다고 하고, 계속 또 5.3 이렇게 여진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물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뭐 선반에 있는 물건들이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선반에 있는 물건이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향을,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동해 쪽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지진이 발생 원인도 이 환태평양의 부리골인 그 지진대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여진이 있고 본진이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일본 열도가 아직까지는 저 이때 환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막아주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시겠지만, 지진이 여진이 있을 때는 물론 되도록 나갈 수 있어 피해야 대피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안전한 곳으로, 소위 말해서 책상 밑이라든가 1차적으로 자기 머리를 충격을 덜줄수 있는 그런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진이 여진이 끝날 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 넓은 공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넓은 공터 같은 데 보면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지진 대피 장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곳이 우리가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쪽으로 나가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는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대도 몸이 아니라 갖고 나가려 가지 마시고 몸을 피해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소중한 무슨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러 다시 들어간다든가 그걸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핸드폰 정도 하나만 갖고 빨리 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진이 막 흔들릴 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진이 있을 때 일단 피하고 그 여진이 잠시 멈췄을 당시에 몸을 대피하는 것,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당시에 몸에 뭐 자기가 어떤 중요한 물건을 놓고 집 안에 또는 사무실에서 갖고 놓고 왔다, 그래서 가지러 가야 된다, 갖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최근 동해 지진 발생이 뉴질랜드에서 오늘 4월 26일, 2023년 4월 26일에서 5.9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우리와 연관성도 있을 수 있고, 부리골인 환태평양 그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의 주시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안부에서 지진 비상 대응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늘 이런 뉴스를 보고 우리 주변의 인근 나라에서 이런 발생하는 걸 머리에 염두에 뒀다가 우리도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래서 대비하는 요령도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몸만 빠져나온다. 여진 때
기둥이 흔들리고 뭐 책상이 흔들리고 뭐 물건이 떨어지고 할때 그때 나오나 하지 말고 일단 그때는 몸을 최소한 책상 밑이라든가 탁자 밑으로 숨으시고 피하시고 멈출 때 빨리 몸만 빠져나온 것이 지진을 대피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